매일 하면 좋은 다섯 가지 아침 습관. 좋은 아침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아침 습관은 하루의 분위기와 리듬을 결정짓는다. 이 때문에 매일 하면 큰 도움이 되는 아침 습관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이 하루 동안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몸을 활성화해야 한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시작은 침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 하루를 위한 강인함과 에너지를 공급할 최초의 아침 습관은 침대에서 시작된다.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몸에 활동할 때가 되었다고 알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근육 긴장을 해소하고 마비감을 줄여주기도 한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최고의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활력을 주면서도 건강에 아주 좋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매일 하면 좋은 다섯 가지 아침 습관. 1. 귀 마사지하기. 귀는 다른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말초 신경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 때문에 귀 마사지는 최고의 아침 습관 중 하나이다. 일어나서 간단하게 귀 마사지를 하는 것은 하루의 활동에 몸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사지를 빠른 속도로 하면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잠이 깨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레몬물 한 잔 마시기. 몸에 활력을 공급하는 아침 습관 중 하나는 수분 보충이다. 물을 마시지 않고 여러 시간을 보내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다시 하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침에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커피 한 잔을 레몬즙을 넣은 물 한 잔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화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내 세균총을 늘려 간과 장도 돕는다. 레몬즙을 넣은 따뜻한 레몬물의 효능은 이 조합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레몬 반개 혹은 4분의 1개의 즙을 짜서 따뜻한 물에 섞은 다음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20에서 30분 전에 마시기만 하면 된다. 3. 혀 세정하기. 우리는 어릴 때 구강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루에 2에서 3번 양치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습관의 일부이다. 하지만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혀를 세정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일까? 여기에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밤동안 많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치태에 더해 충치 및 다양한 잇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꿀 한 스푼 먹기. 꿀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 덕분에 기억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꿀이 감기, 기침 및 심지어 알러지까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기억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침에 꿀 한 스푼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다. 아침 식사를 하기 10에서 15분 전에 먹을 것을 기억하라. 신선한 천연 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꿀이 너무 달게 느껴질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우유와 섞어 먹는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처음 마시는 커피에 꿀을 한 스푼 넣어서 먹기도 한다. 5. 과산화수소로 구강세정하기. 치아와 혀의 양치질을 하는 것에 더해 구강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좋은 아침 습관은 과산화수소로 구강을 세정하는 것이다. 치아 미백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아침 물 한 컵에 과산화수소 5에서 7방울을 넣고 이 물로 가루를 한다. 이것은 입냄새를 제거하고 잇몸 질환도 예방해 줄 것이다.